이 콘서트가 하나님의 마음이 그대로 참 잘 전달되는 찬양을 통해서 찬양을 들을 때 또 옹기장의 모습을 통해서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마음을 모아서 일본에 계신 분들과 또 무장이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있어질 사역들을 위해서 전임 사역자들도 많이 또 새로 뽑고 여러 가지 훈련 프로그램들을 많이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올해 이제 일본 팀장을 맡게 돼가지고 일본 사역을 위해 기도하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제가 직장 생활하고 있어서 그래도 두 지역만큼은 꼭 가자 이런 마음을 갖고 있어서 되게 기대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오랜만에 일본을 방문할 수 있겠구나. 정말 많은 곳들을 다니며 많은 분들을 만나며 찬양하고 싶어서 간사를 섬기게 되었습니다. 아, 제가 그 취소되었다는 것을 미국 투어 중에 듣게 되었거든요. 사실 한국에서 이 정도로 심각한 줄 몰랐었고 전반기 투어만 취소되고 하반기엔 또 갈 수 있겠지, 이 코로나가 금방 끝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정말 상상도 못했어요. 첫 투어가 막혀서 아, 너무 충격이었지만 그 다음 투어는 또 열릴 줄 알았거든요. 이렇게 사역이 하나씩 사라지는 것들을 보면서 너무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아, 이러다가 올 한 해 모든 사역들이 취소될 수 있겠구나. 신입단원으로 들어와서 사역을 준비하면서 선배들한테 간증이라든지 은혜 받았던 그런 체험들을 많이 들었었는데 정말 아쉽죠. 그냥 매번 때가 되면 가는 일본 투어라서 올해도 당연히 그냥 때가 되면 똑같이 갈 수 있지 않을까 했는데 당연한 게 아니었구나 그렇게 생각하게 하셨던 것 같아요. 이렇게 막상 못 가게 되고 못 보게 되니까 아, 그 한 번의 만남이 또 한 번의 눈 마주침이 얼마나 귀한 것이었나. 정말 성도님들 댁에서 교회에서 같이 밥 먹고 교제하는 몇 마디 나누는 그게 얼마나 소중한 건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아쉽고 이제 저희가 준비한 걸 다 보여드리지 못한다는 그런 미안한 마음도 있고요. 연습하는 순간부터 그 예배하는 모든 순간이 너무 행복하고 감사했거든요. 그 길이 모두 막혔다는 게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아, 나 눈물 날 것 같아. 이 찬양이 멈추면 안 된다라는 거에 대해서 강한 응답이라고 할까요?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아, 이대로 그냥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처음에는 좀 낯설었거든요. 얼굴을 보지 못하고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함께 이렇게 나눌 수 없는 게 아쉬웠는데 지금은 이렇게 영상으로나마 성도님들을 만날 수 있고 또 저희가 찬양을 함께 나눌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저는 좋습니다. 저는 이게 카메라 앞에서 기계 앞에서 노래하고 찬양한다 생각했을 때 어떤 마음일까. 근데 막상 많은 일본 분들이 또 함께하고 계신다는 생각 하나,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이렇게 예배할 수밖에 없구나, 이 그 그리움이 막 더 커지는 거예요. 더 보고 싶고 더 슬퍼지고 더 안타까운 마음이 커지면서 너무나 왈칵 그 감정이 쏟아져 나왔던 것 같아요. 예수님의 사랑 너무나 아름다워요. 와가 고꼬로 미타스 이 세상으로 소노와이. 마스크를 쓰고서라도 또 방호복을 입어서라도 이렇게 같이 함께 예배드릴 수 있다면 전 계속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저 잘 나오나요? 아, 너무 눈물 나가지고. 보고 계시죠? 아, 마스크 써서 너무 숨쉬기 힘들지만 예쁘게 봐주시고 잘 들어주세요. 제가 2006년에 옹기장이 일본 사역을 처음 갔었는데요. 옹기장이가 신슈 지역을 처음 방문했던 해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남다른 소중했던 추억입니다. 많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함께 있진 않지만 같이 찬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슈 지역은 사실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가고 싶었던 지역이에요. 신수 지역의 그 아름다운 산들, 또 그 자연들 올해 볼 수 있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신수 지역의 많은 교회들
또 만나자고 약속했던 많은 성도들 얼굴이 기억이 나는데요. 뭐 너무 안타까운 일이지만 유튜브를 통해서라도 자주 만나고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신수 지역의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희 옹기장이가 굉장히 연습도 열심히 하고 많은 곡들을 준비했습니다. 그냥 보지만 마시고요. 있는 곳에서 같이 찬양하고 같이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나가노 신슈가 메밀소바가 엄청 유명해요. 네, 먹고 싶어요. 방송으로 다 보고 계시는 거 알고 있어요. 목사님, 사모님들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미나상 혼토니 마코토니 고코로카라 아이시마스 아이타이데스 축구쿠시마